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김병 관격장님,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정명호 시장 위원장님, 정영석 재계위원장님, 김부겸 국산방역실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병 관격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십니다. 장소에 우선 앉아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지역 민생 예산 정책 협의회인 만큼 그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 순서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어저께 IAEA 그 국제 검증 결과가 발표된 바 있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예정된 시각보다 30분 정도 지연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편에 비행기가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은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이미 6차례 중간 보고서에서 유사한 취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IAEA 보고서는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논란은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검증에는 일본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IAEA 산하 세계연구소를 비롯해서 미국 등 4개 분석기관이 참여했고 한국의 원자력 안전기술원, 미국의 로스앨라모스 국립연구소, 프랑스의 방사선 방어 원자력연구소, 스위스의 슈피츠 실험실 등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IAEA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정당한 국제기구의 분담금마저도 뇌물이라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AEA는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구로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그 검증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어떤 분의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를 탄핵하려는 목적이었고 이번 오염수 괴담 선동 역시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바로 그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되지 못한 돌발적 상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감시자 역할을 가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해양조사 지점을 더욱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는 바로 해당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많은 관계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검증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둡니다. 우리 정부 또한 그와 같은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수산물 검사량도 늘리는 등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량한 절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야당의 정략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정상적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부겸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많은 우리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시청 청사에 오니까 고향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느낌 들어서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보다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민심과 가까이 있었고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시기는 바로 길류의 시장이라고 불리면서 울산시장을 맡아서 뛰었던 4년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민생 문제와 우리 울산의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신문 조간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울산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지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던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4년여 기간 동안에는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에는 관심을 꺼버리고 퍼주고 나눠주기에만 관심을 켠 채 시정을 운영해왔던 것이 울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김두겸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기 전부터 지금 대표로 있던 시기 계속해서 우리 김두겸 시장님과 우리 안현회부 시장을 비롯한 여러 우리 시청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국회를 찾아와서 그리고 또 정부를 찾아가서 울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아마도 그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울산의 지난해 수출이 2020년 560억 달러 대비 926억 달러로 아주 기록적, 폭발적 성장을 했던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5월 달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6월 달의 무역 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의 후반기, 하반기 경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여당과 당정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울산시가 한마음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삼각공조를 이루고 불철주야 총력을 다한다고 하면 아마도 틀림없이 울산 획기적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정책 관련된 각종 그 여러 가지 그리상들을 쭉 다 살펴보고 왔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셔서 보고를 받은 바도 있긴 합니다만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이 과거 전통 산업에서부터 새로운 미래 산업에 전통 산업을 접목시키는 하이브리드 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 IT를 접목시키고 석유화학 산업이 신소재로 더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최적의 여건을 갖춘 산업도시가 될 것이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울산의 발전과 울산이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도시로서 그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박대출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위원장 박대출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두겸 울산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권명호 시당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울산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겠다는 김두겸 시장님의 큰 포부에 걸맞게 울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4년간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거듭하며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이 전과 같이 못했는데 이제 김두겸 시정 1년 만에 울산이 옛 명성을 빠르게 되찾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불출주에 노력해온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 정책위원은 작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빠짐없이 실천하기 위해 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 움직여야 초기의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현안을 잘 청취하고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명호 시당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 무상광역시당 위원장 권명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울산시가 단독으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걸음을 해주신 김기현 당대표님,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송원숙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나 또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생신이신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다수당의 횡포 또 입법 독재 거짓 선동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 지도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울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또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울산이 역대 최대의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김기현 당대표님을 비롯한 김두겸 시장님 또 울산 지역 국회의원 모든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역할과 노고에 우리 울산 시민들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두겸 시정 2년차를 맞이하는 울산은 지금 매우 중요한 도약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울산의 현안사업 하나하나가 국비 확보가 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중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사업들이나 울산시가 진행 중이거나 또 예정된 사업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시민들께 전해드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의미 있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예결위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과 울산의 국비 확보를 위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울산 광역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두겸 그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재정 상황을 보면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간 쌓였던 국가 채무가 600조 원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간 4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재정 건전성 회복이 무엇보다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그 특별회계나 기금에 있던 여유 재원들도 굉장히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재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정부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낮춰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산광역시와 예산정책 협의회를 하면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울산이 그 중공업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의 원동력이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그 상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울산이 다시 경제가 살아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새로 들어오신 김두겸 시장님이나 또 우리 당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대표님하고 두 분이 워낙 김기현 대표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열정과 일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시고 주어져 있는 일에 대한 그 처리하는 역량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광역시와 단독으로 이렇게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데 그동안의 제 기억으로는 울산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단독으로 했던 것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에서는 울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 과정에 대외적인 여건은 굉장히 어렵지만 울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지시사항을 잘 받아서 제가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송은석 강사님, 예결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울산시가 개척 이래 이렇게 정부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먼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다 그 인근에 있는 지방정부하고 함께 했는데 울산만이 단독으로 이렇게 여당 우리 대표님 면신 가운데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울산은 정치 변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당 대표님이 울산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울산이 이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사람은 적어도 인물이 나면은 그 지역이 커진다 하지만은 역시 당대표님이 계시니까 울산이 위상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혹시 박태출 우리 정책위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아, 울산이 아주 요즘은 좀 떠고 있습니다. 이공계 때 좀 잘하는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어디 가도 좀 신이 나고, 제가 아까 대표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국비 합의를 위해서 서울에 가고, 이렇게 우리 안호대 부수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가면은, 대표님 선출되기 전에는 가서 업소를 해도, 그 업소의 그 빈도하고 대표님 이후에는 크게 절을 한 반만 해도 돌아오는 그 시그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는 제가 틈틈이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께 직원도 올리고 또 현안 문제를 늘 이렇게 평상시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강정을 이끌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울산을 이렇게 각별히 챙겨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울산시장을 역임했으니까 쫄병시장이 하는데 관심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 울산시로서는 큰 복이고 우리 그 복이 시민들의 복이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울산시가 지금 새로운 신선장 동력으로 지금 나아가는 큰 길에 지금 서 있고 그 길을 성금성금 지금 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금 우리 송은석 우리 예결위원장께서도 잠시 말씀 주셨는데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은 저희들은 잠시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울산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위원님 저를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울산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역할에 큰 심장 역할,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한 희생한 이 보훈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라든지 보훈에 대해서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울산은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성장 동력에 울산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수도, 공업도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키고 그 과정에 울산시에는 흑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울산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그 희생 하에서 울산도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했는데 이제 와서 울산으로 이렇게 잊어버리고 과거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 지우기를 지워버리면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합니다. 이게 너가 울산이 그런대로 산업화돼 있으니까 너가 좀 잘 사니까 이렇게 등한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그 다른 데 지방에 서로 분산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 분산이 거둬들이는 그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잘하는 그런 지역이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름차게 걸어갈 것이다. 울산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게 없습니다. 울산에 투자해가 울산이 대한민국을 성장에 그 큰 역할을 안 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울산만 투자하면은 뭐든지 울산도 살지만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 박대출 의장님께서도 울산에 어떤 정책이 있으면은 좀 팍팍 좀 밀어주면은 울산 시민들은 절대로 거기에는 실망을 안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도 여당으로서 잘 이렇게 수립해 주시고 또 울산의 관계들은 다 같은 그 산업의 기반이지만은 울산과 관계된다면은 특히 산업 분야는 울산에 탁 주면은 100% 성공이다. 등식이 100% 성공. 등식이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울산이라는 걸 꼭 좀 이렇게 각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다시피 울산은 차, 배, 지름, 기름. 기름을 만드는 그런 3대 주력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철금속도 포함이 이제 4대 주력인데 이게 신산업으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고 이런 시점에 우리 정부 여당하고 우리 정말 적절한 시기에 지금 이렇게 예산 협의에 또 정책 협의를 이렇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마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은 우리 뭐 지역 언론에서 어떻게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우리 울산 시민들은 희망을 걸고 앞으로 울산 한 걸음 더 성큼성큼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아마 희망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오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또 많은 하여튼 애정으로 울산을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울산에 늘 이렇게 지역에 애를 써주고 계신 우리 종현 이채기 의원님 또 우리 박성민 의원님, 서봉수 의원님, 권명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시장을 이렇게 하고 나면 끝이지만은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당에 끊임없이 울산의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부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저희들 올리니까
긴축 예산, 건전 예산 해서 이미 20% 삭감했는데 그것도 10% 더 하라 그랬거니 사실은 숨이 깍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 건전 예산을 위해서 뭐 예산이 자꾸 삭감 예산을 올리라 하니까 가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좀 지켜주십사 부탁을 말씀드리고 다른 데 좀 그래도 울산은 좁게 낮게 줘도 고마워 오락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좀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걸음 해 주셨고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현 대표님 동에서 번쩍 서에 번쩍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